무선 충전을 하며 달리는 친환경 전기 버스가 전국 최초로 오늘 대전에서 개통돼 운행에 들어갔습니다. 카이스트 무선 충전 기술을 도입한 대덕특구 순환버스 올레브는 무선 충전기가 매설된 버스 정류장에 진입할 때와 정차할 때 무선 충전에 1시간에 150kW 충전으로 15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. 과기정통부와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계획 가운데 하나로 전력공급선이 땅속에 매설돼 안전성과 부지 활용성이 우수합니다. 대전시는 앞으로 2년간 시범 운행을 한 뒤 일반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할 예정입니다.